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네, 아주 기구들도 보이고, 그죠? 이분이 쓴 책도, 무민심서 책도 보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정약용 was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of the later Joseon Dynasty period. 자, 정약용은요, 조선시대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아주 위대한 thinkers,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Also known as 다산, 그렇죠. 다산 정약용 이렇게 이제 우리 많이 묶어서 생각을 하죠. 다산으로라는 이름, 다산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His drive to gain knowledge from the West and his Catholic and political beliefs got him in trouble with the law. 자, 이분이 이제 특히 애를 썼던 부분은 굉장히 실용, 그리고 어떤 선구적인 우리나라의 것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서구에서 유입된 모든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배경이 카톨릭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천주교,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그래서 Catholic and political beliefs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beliefs가 이로 인해서 이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오히려 그 법적으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캐톨릭을 박해하고 또 정치적으로 좀 더 리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박해를 받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자, 결국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While living in exile at age 57. 자, 57살의 나이에 유배 생활 동안에 또 이게 이런 분들은 또 헛되게 보내지 않죠. He wrote 목민심서, 우리나라 말로 목민심서죠. Or admonitions on governing the people. 이제 이거를 굳이 우리 영어로 이렇게 옮겨 보면은, 자, admonitions라는 거는 교훈, 훈계, 뭔가 이거를 타이르는 것, 권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A guidebook on leadership in which he criticized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자, 일종의 이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주 부패한 정부의 관료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잘 들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크로스워드 퍼즐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 뭐 말 그대로 얻는 겁니다. get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g로 똑같이 시작하는 거 있었죠? gain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gain knowledge from the west 이런 표현을 썼고요. number 4, a book on how to do something.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우린가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가이드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지침서. 그래서 가이드북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number 2, 새로 2번 볼까요? Being forced to leave your country or home. 뭐 나라를 떠나는 건 추방이 되겠고요. 가정을 떠나는, 내 살집을 그냥 떠나서 딴 데로 가게 만드는 거죠. 유배를.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죠. Exi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number 3, 마지막 볼까요? Doing dishonest things to get money or power.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부패한이라고 하죠. 정직하지 않고, 그죠? 굉장히 다른 편법을 써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를 corrupt official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everyone.